자,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을 제어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들, 조금 더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전 시간에 우리가 알아본 반복문을 종료시키는 방법은 이 포문이나 R문에서 반복 조건 또는 종료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true나 false로 지정하는 거에 따라서 반복문은 계속되거나 멈추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. 자, 그게 기본적인 방법인데요.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는 그 반복적으로 반복문이 동작할 때, 자, 다시요. 자, 예를 들면 while 문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는, 자, 여기 있는 반복 조건 또는 종료 조건이라는 걸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까지 살펴본 방법인데요. 자, 요 안에서 계속해서 코드가 순환해서 동작하게 될 겁니다. 자, 근데 그 동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조건에 도달했을 때, 자, 여기에 있는 종료 조건과는 무관하게 이 로직 안에서 어떠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이 안에서 반복을 종료시켜버리는 또는 반복을 한번 생략하고 그 다음 방법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. 예, 그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저는 코드를 미리 준비해 놨는데요. 자, 여기 있는 break demo라는 예제입니다. 자, 코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요걸 실행을 하게 되면, 자, 우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없다라고 치고, 자, 여기 있는 게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? 0부터 시작해서 i의 값이 1씩 증가하는데 i가 10보다 작은 동안 반복이 실행되니까 0부터 9까지의 i 값이 변경이 되면서 반복적으로 이 내용이 실행이 될 겁니다. 자, 그런데 결과를 한번 보면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. 실행을 한 결과, 보시는 것처럼 0부터 4까지만 출력이 됐습니다. 자, 5부터 9까지 출력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부분이 실행이 안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? 자, 그것을 살펴보는 겁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? if가 들어가 있습니다. if는 조건문이죠. 즉, i의 값은 이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점을 제공하는 값이 i의 값이죠. i의 값이 5와 같을 때 break를 한다라는 뜻입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제가 if문 뒤에 바로 break가 들어왔죠? 자, 이거는 어떤 것과 같으냐면, 자, 요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if 뒤에 만약에 오는 요 조건 있죠? 이 조건이 true일 경우에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구문이 실행이 되는데, 그 구문이 만약에 한 줄짜리다. 한 줄짜리다. 그런 경우에는 요 중괄호를 여러분이 생략하셔도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요 브레이크 말고 더 많은 내용이 if가 참일 경우에 실행이 되어야 된다면 요 중괄호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. 아셨죠? 근데 얘는 한 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요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이 실행이 되게 되면, 자, 이 반복문은 이 브레이크를 만나는 그 순간에 종료되고 반복문 뒤에 코드가 있다면 그것이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. 즉, 브레이크는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저 반복문을 바로 종료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, 예, 브레이크의 역할입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이 i의 값이 4가 됐을 때 5와 다르니까 false죠. 그러니까 얘는 실행이 안 되고 여기에 4가 찍혀서 코딩 에브리바디 4가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올라가면 요걸 만나면 i의 값은 4였다가 5가 되죠. 5와 10을 비교해서 5는 10보다 작으니까 참이죠. 그러니까 반복문이 실행이 될 겁니다.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조건문에서 i의 값은 현재 4가 아니라 5이기 때문에 5와 같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참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참이기 때문에 if문에 참인 경우에 실행되는 이 break라고 하는 요 구문이 실행이 되면서 이 반복문이 종료되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 결과가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0부터 4까지만 출력되는 것이 바로 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또 다른 걸 한번 살펴보면, 자, 이번에는 continue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. Eclipse에서 continue demo를 실행을 시켜보면
아까 여러분이 살펴봤던 요 코드와 정확하게 같습니다. 그쵸? 근데 바뀌는 부분은 어디예요? 요 파일의 이름과 요 클래스의 이름과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죠. 자, break 대신에 continue를 쓰고 있습니다.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결과부터 살펴보면 뭔가 출력이 많이 됐는데 뭔가 2가 빠져있어요. 어디에 빠져있나요? 자, 이 부분에 5가 왔어야 되는데 4에서 6으로 바로 건너뛰고 있습니다. 자,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?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. 자, 보시면 자, 여기에 있는 i가 5가 됐을 때 break 대신에 continue를 실행을 시키면 자, 이 continue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 반복, 현재 반복되고 있는 그 반복문이 일단 종료가 되지만 예, 여기서 멈추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반복문이 진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반복이 다시 실행이 돼서 i의 값이 현재 5면 6을 만나면 6이 되고 6과 10을 비교하게 되면 6이 10보다 크니까 true가 돼서 쭉 내려가는데 i가 5와 비교하잖아요? 6과 5는 예, 서로 다르니까 false, continue 실행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실행이 돼서 코딩 에브리바디 6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. 즉 continue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반복문이 자, 포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다가 continue를 만나면 자,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? continue를 만나면 자, 그 순간에 일단 멈추고 예, 다시 요 포문에 이 부분이 실행이 돼서 계속되게 되는 겁니다. 반대로 포문이 이렇게 있을 때 while문도 마찬가지입니다. 포문이나 while문이나 continue, break는 똑같이 쓸 수 있어요. 자, break를 만나게 되면 그 순간에 이 반복문은 여기서 끝나고 예, 요걸 만나면 여기서 반복문이 깨지고 이 밑에 있는 그 다음 구문이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continue와 break의 미묘한 차이점 잘 이해해 두시길 바랍니다.